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점을 강점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자기 PR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자 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홍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주고 자기 자신을 높여주고 자기 자신을 섬겨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PR이 무엇입니까? 자기 PR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특기나 취미 또한 업적 이러한 것들을 장점으로 부각시켜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PR은 하지만 자신의 단점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 단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의 장벽을 훌쩍 뛰어 넘어섰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에게는요, 자랑거리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유대 전통을 지켰습니다. 또한 혈통으로는 히브리인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사람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고 로만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자랑거리가 학문도 자랑거리요, 가문도 자랑거리요,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랑하고 뒷배경이었던 게 이제는 하나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많은 뒷배경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면 무엇을 PR했을까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했는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의하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정말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고 한마디로 사역자에게서는요 큰 핸디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질병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이러한 단점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단점을 자랑할 수 있는 그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나의 뒷배경, 학벌, 재산,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자랑했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변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변해야 됩니다. 이전에 자랑거리로 알았던 것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어느 곳을 가든지 가래 예수님 자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약점에도 불구하지 않고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 기도할 수 있는 약점이라면은요, 이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약점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십시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축복입니다. 그러나 풍요와 번영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도 생활을 멀리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축복과 번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은, 기도 시간을 빼앗아갔다는 것은 저주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 화평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 있는지 저는 일일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의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실 인간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 또한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묘하게 사람들은 약점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약점이 많습니다. 저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감사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부유하고 풍성하고 모든 게 형통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대체적으로 사람은요, 고난 중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고난 속에 있다면서
역경 속에 있다면서 힘들다면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뒷배경이 있거나 어느 한 구석 믿을 사람이 있거나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가 있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대치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포용하시되 사람은 믿지 마시고 오직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나와 만나자꾸나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든가 국가의 높은 사람들,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 난 가지 않겠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삐까뻔쩍하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아주 멋지게 하고 나갑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 쉬는지를 결코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또한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은 영혼의 생명의 떡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낱낱하게 아뢰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약점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있는 제가 약점이 하나도 없이 다 장점만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교만할까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나도 약점이 있기에 연약한 부분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14년 전이야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천사에게 이끌려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하나님 그 나라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대단한 능력, 바로 그러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안수하면 병든 자가 떠나간 병이 치유됩니다. 또한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만 만져도 병자가 일어나는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겸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이 정도 은혜 받았다면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나보다 더 은혜 받은 자 있으면 나와보라게.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게 하면서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다닐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심해지면은 그 자랑과 함께 무엇이 따라올까요? 바로 교만이라는 무서운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더 조심하십시오. 왜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바로 교만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와 교만은 동등하게 같이 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자랑거리는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꾸 내 것을 자랑한다면은요, 진리의 영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 성령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입술 벌려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 누구도 낮출 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우리 스스로를 피하라지 말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은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그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물질이 풍성한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녀들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약함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의 안전장치다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계획했는데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냐고,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냐고 될 듯 될 듯 하면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약점으로 하여금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약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약점으로 하여금 기도하였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계속해서 겸손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는 소아마비 환자였지만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 전쟁을 전두지하였습니다. 또한 음악가 베토벤은 청각 장애가 있었지만은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역사에 나타난 숱한 인물들은 이러한 부끄러운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약점 피하고 싶었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점들을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 때문에, 이러한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왜 남들은 잘 되는데 나만 이러는가? 아니요. 그 약점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십시오. 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머리로만 알아서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느낀다고? 아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한 그렇다면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생각만 가지고 머무르지, 생각해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손과 발로 행동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 고난이 하나의 나의 디딤돌이 되어서 내 인생을 축복의 길로 열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으로 보십시오. 그러한 문제로 보십시오. 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구나. 그래,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디딤돌 삼아서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능히 이기고 더욱더 주님 뜻 안에, 주님의 의도하신 그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수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의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는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어떻습니까? 숲과 같이 까맣게 다 속이 탔어, 숲과 같이 아주 시커매졌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있기에 내가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주님을 높여드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번쩍번쩍 빛나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인생을 열어주셨어. 바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상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숲과 귀금속 중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다이아몬드, 그 원소가 똑같은 탄소 C. 그런데요, 똑같은 탄소의 원소에서 하나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하나는 보잘것없는 숫덩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소 C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고난이라는 그 터널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어떤 사람은 빛나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고 찬란한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숲과 같이 검게 타버린 좌절과 낙심으로 살아가느냐,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평방송을 시청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벽난로에 던져지는 새까만 숫덩이의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사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역경과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자기의 약점을 선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오히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치와 저주라고 여겼던 바로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 저주의 십자가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을 때 부끄러운 십자가라고 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죄 안에서, 사망의 그늘 안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지시는 순간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의 십자가요, 감사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 저주의 십자가라고 누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각가지의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낙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철호의 기회다. 무슨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다. 그래, 결단하자. 무엇을 결단?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아뢰자. 기도로 아뢰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약점을 하나의 장애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인생의 디딤돌로 생각하시고 그 디딤돌을 이용하여서, 선용하여서 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